프로축구 K리그가 33라운드를 마치고 스플릿 시스템에 돌입합니다. 광주FC는 하위 그룹에 합류하면서 잔류를 위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FC의 경기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정규 라운드를 마친 K리그 클래식. 앞으로 펼쳐질 스프릿 라운드는 순위 상하위 6개 팀씩을 그룹 A와 B로 나눠 경쟁합니다. 상위 그룹은 우승을 향해, 하위 그룹은 잔류를 위한 승부에 돌입하는 겁니다. 시즌 초 돌풍의 승격팀이라 불렸던 광주 FC. 11호 정규 라운드를 마감해 상위 스플릿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접어들어 얇은 선수층에다 부상까지 겹치면서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선수들이 또 1부에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경기를 또 강한 상대하고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 경험들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좀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올 시즌 광주 FC가 보여준 행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짧은 패스를 통해 만들어가는 공격 라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기일 감독이 시즌 초 팬들에게 약속했던 광주만의 축구를 선보인 겁니다.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타면서 순위도 상위 그룹에 속하면서 출발이 상당히 좋았지만은 무엇보다 최종전에서 리그 2위 수원과 공방전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광주FC가 보여준 공격력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홈에서의 경기든 원정에서의 경기든 본인들의 그 경기 스타일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정신력을 앞세워서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좀 감사하고 남은 5경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팀당 5경기씩 마지막 열전에 돌입하는 K리그. 광주 FC를 비롯한 하위 6개 팀이 잔류를 위한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력을 충분히 보충한 광주 FC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